자, 생선 확인. 아직 한 발 남았다. 노후성 파도 보고. 테스팅. 입이 하나 달아졌습니다. 입이 하나. 그러니까 P라인을 사서 쓰시게 되면 낚시점은 상당히 싫어요.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는 순간 원줄을 재구입을 많이 안 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낚시점 입장에서는 계속 재구입을 하는 게 좋거든요. 소모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. 근데 봐봐요, 낚싯대. 이거 외삼촌이 물려준 건데 얼마나 됐을라나 이게. 내가 여기서 쓴 것만 거진 20년이니까 거진 30년은 됐을 겁니다. 근데 이게 볼 때가 아니에요. 다 이게 보면은 이거하고 이거는 이제 VIP1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또 달라요. 다른 거예요. 뭐 나는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은 그 밸런스랑 뭐 다 따져가면서 그렇게 쓰세요. 나는 이렇게 해서 잡으면 되니까. 나하고는 이제 스타일이 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게 옳다 맞다 이렇게는 내가 정의는 안 내리겠는데. 그러니까 이제 P라인에 익숙해지거나 이런 거 조금 이제 저렴하고 무겁고 이렇지만 그거에서 나는 익숙해졌다, 그걸로 뭐 많이 잡는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더 난 거죠.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를 이제 구분을 할 때 우리가 페라리 끌고 페라리하고 티코하고 경주를 했어. 자동차 경주를 누가 봐도 성능은 페라리가 좋잖아요. 근데 티코가 페라리를 이겨버렸어. 그러면 우린 차 성능 플러스 그 운전자의 그 컨트롤 능력 이것도 본단 말이에요. 제가 중요하다는 거는 운전자의 컨트롤 능력입니다. 여러분도 낚시대나 릴 뭐 둘 이런 소모품을 뭐 쓰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. 그걸 얼마나 핸들링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. 자, 견제 톡톡 치죠. 지그시 땡기다가 톡 걸었습니다. 오케이. 과연 여러분 능력이 티코를 몰고도 페라리를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낚시를 예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탑이 되는 거예요. 저도 지금까지 저랑 낚시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. 야, 밑밥도 안 치고 이렇게 마리수 조과를 얻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상식이 있어요. 생선의 주식은 빵이 아닙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블랙피쉬랑 드라마는 빵을 먹고 살진 않아요. 그럼 뭐를 먹고 살까요? 블랙피쉬랑 드라마는 풀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. 풀 나갈 때는 이렇게 좀 주고. 풀은 저기에 많이 나 있잖아. 저 풀 쓸어서 여기다 갖다 놓는데 왜 빵 뿌리면서 엄한 데서 하냐고 낚시를. 존나 답답한 거예요 그게. 파도를 밀고 생선을 밀어주면 그때 쭉 당겨서 그래야지 데미지가 없습니다 크게. 오케이. 무슨 소린가 이해가시죠? 우리가 그런 가성비를 안 따질래요? 안 따질 수가 없고. 물론 이제 여유가 있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. 나는 저기 뭐야 돈이 좀 있어 갖고 그렇게 해도 된다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. 뭐 그렇게 있으면 또 써야겠죠. 그래야지 이제 산업이 발전이 되니까. 자, 생선 확인.